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결산하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속지 말아라 혹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같은 말이죠. 현혹되지 말아라 혹은 스스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지 말아라. 뭐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뭐를 속지 말고 또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네. 우리들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는 우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뭐 말이 안 된다. 모순이다. 이상하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긴다 그러거든요. 제가 양육반에서 가끔 이렇게 몰아붙일 때 그런 말을 써요. 우스워요? 우스워? 십자가가 우습냐고? 은혜가 우스워요? 제가 좀 몰아세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우스워요? 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코미디언이나 개그맨들이 하는 게 약간 우스울지 몰라요. 예, 그것도 굉장히 계획된, 잘 짜여진 거기 때문에 그냥 우스운 건 아니야. 예? 뭔가 의미가 담겨있는 웃음이죠. 그러지 않고 누가 아무렇게나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실소가 났어요. 피식 웃어요. 가끔 이 독일 분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피식 웃는 경우도 있어요. 좀 기분 나쁘죠. 네. 그러니까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한번 웃는 거죠. 예.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 어쨌든 마스크를 끼고 우리는 하죠. 네, 마스크 끼고 산책하는 사람은 주로 외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근데 우리 내외가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둘이 산책을 하면 가끔 웃는 사람들을 만나요. 한 번씩 보고서 이렇게 해보세요. 뭐 나쁜 웃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긴 해도 이 자유로운 공기가 있는 바깥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약간 코미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시아 사람들이 내외가 같이 마스크를 끼고 산책을 간다. 한 번씩 보거나 어떤 사람은 빙그레 웃기도 하고. 그건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언밸런스한 거, 뭔가 우리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낯선 장면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은 또 실소를 해요. 또 엉뚱한 대답을 듣거나 아니면 비상식적인 것을 볼 때 호호 웃는 거죠. 뭐 진지하게 여기거나 화를 내기에는 조금 잘 안 맞아. 뭔가가 그럴 때 우리는 약간 웃음. 거기에서 조금 지나치면 비웃음이 되고요. 조금 더 지나치면 이제 페어슈포튼, 어떤 조롱하는 소리와 예수님을 빌라도가 조롱하려고 들었어요. 예수님은 조롱받으실 수가 없잖아. 근데 그가 조롱하려고 들었어. 근데 그 죄가 작아요? 아니요.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냥
선의의 희생자다. 누가 선의의 희생자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저는 유머를 좋아하고요. 아재 개그도 원래는 안 좋아했지만 재밌고 웃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비웃음은 싫습니다. 비웃음은 싫어요. 왜냐하면 비웃음은 죄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비웃음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고 업신 여김을 받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70년대 개그인데요. 오늘 경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쳐다봤습니다. 그래. 약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사시로 보는 거죠. 곁눈질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멀찌간히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거울에 비춰서 보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면으로 대하여 마주 보시고 눈동자를 똑바로 보고요. 3인칭으로 쓰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하면서 뭔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약간 3인칭으로 쿠션을 돌려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거리낌이 있으면 거리낌이 있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저 거리낌이 있어요. 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약간 이렇게 쿠션 돌려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진검승부요 정면승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해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에다가 재물 딱 놓고 가서 해결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아시죠? 그녀가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임을 받지 않으세요. 그렇게 역임을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는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것입니다.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 바뀌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우습게 여겨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우리 제가 묵상을 너무 많이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분이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 조심해야 될 말이라니까. 네, 그렇게 쓴 분들도 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잠시 이제 신원조회 할 때 누가 계속 오래 걸려 있으면 제가 가서 이제 변호해 줄 거예요. 그때 그 말만 조금 했지 진짜 다 괜찮은 분이에요. 제가 이제 가서 천국에서 이미그레이션 지나갈 때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기는 할 텐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바울 선생님이 말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 뭐 처음으로 인도 음식을 먹는데 먹는 법을 모르면 배우면 되지. 왜 인도 음식은 왜 있다고야? 그러면 안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귀한 법칙들은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거나 웃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거나 한마디로 일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진지하고 진실되게 오픈마인드로 대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화를 하든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그냥 접어두는 쉬어. 저딴 거 필요 없어. 저거 안 해도 돼. 이제 그런 자세는 고쳐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은혜를 받고 가면서 우리는 그거를 진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아주 바로 상고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성경에는 무슨 탐심이나 정욕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죠.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에요. 혹은 죄 자체이거나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들.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합해지면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예, 우리 안에서. 뭐하고 합해져요? 예, 정욕이나 탐심 같은 것은 탐심, 마음이죠. 예, 우리들의 생각이나 의지가 그것에 살짝 붙으면 예, 뭔가를 탐욕하는 거, 뭔가를 바라는 거, 예, 그거 자체가 죄가 될 리는 없죠. 근데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질 적에 그것은 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죄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피해를 못 준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잘못된 걸 먹어도 배설해버리면 그만이죠. 내가 그걸 흡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 흡수해가지고 나의 것이 될 때 그때의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찌꺼기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든다. 그게 뭐냐면 죄의 흔적이죠. 죄의 흔적. 죄의 영향력. 예. 그게 뭐냐면 예, 정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죄. 예? 정죄.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뭐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폭력이나 잘못된 것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것과 내 안에 어떤 생각과 의지, 감정이 같이 묶여가지고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 그게 우리 안에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예, 정죄.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뭐든지 나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으로 만든다. 아,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즉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면서 하나님 없는 데서 나오는 모든 그런 운크라우트, 그런 잡초나 불순물들, 그런 죄의 목록들을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하는데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박이.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이 되어 있는 거. 이제 속박일. 구속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자유하게 되려고, 여기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이 뭐를 낳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벌적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노역을 갈수록 하죠. 파라오가 점점 더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을 열심히 하면 파라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열심히 해도 파라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낳을 틈도 없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겠죠. 일 열심히 하면 잘해줄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노력은 형벌적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들이 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허사인 거예요. 다 허사인 거야. 그것은 또 하나의 속박이었어요. 예? 두 번째 속박. 그래서 속박이 점점 수렁 속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죄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 파산이죠. 파산. 파산인데 제가 운명적 파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파산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운명. 마지막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은 흩어지는 거고요. 사업은 망하는 거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고,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은 깨지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몰라요. 깨지는데 뭘 어떻게 해요? 미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팍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도 어느 순간에 팍싹 깨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아, 진짜로 얘기해보라고. 예? 그게 두려워요? 예수 믿고 그래도 언젠가 갑자기 막 아침에 나갔는데 차는 들이받고 그런데 또 보니까 누구는 병원에서 연락 오고 그런데 사업은 오늘 문 닫는다고 얘기하고 또 한국에서는 또 나쁜 노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은혜 밖에 잠깐 나갔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2차 세계대전도 1차 세계대전도 나왔고 뭐 라이언 일병교학이 보면 노르망디에서 총알이 퓨웅 지나가면 수영하다 그렇게 콕!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 말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그러면서 또 나쁜 소식이 다 꼬리를 물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그게 에덴의 동편,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게 그거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이거는 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비복음의 길, 이 하나님 없는 삶,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생명의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면 운명적 파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 노예가 되는 것을 속박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죠. 자유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욕망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게 사실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속박을 당하는 건데,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서도 자기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룬다면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형벌적 노력이죠. 형벌적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또 다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유. 근데 어떤 자유예요? 어느 순간에 다 깨져버리는 자유죠. 다 깨져버리는 거. 다 깨져버려. 아, 이제 피곤해, 귀찮아.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몰라. 네. 게오르기의 25시에 보면 나치 수용소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떤 지식인이 너무 절망해가지고 밤에 철조망을 향해 가죠. 철조망에. 예. 서치라이트가 그를 비추고 멈추라고 철조망을 넘어가려고 하면 기관총이 와서 그를 죽이겠죠. 그는 안경을 벗습니다.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벗으면 전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었다는 건 이제 생을 포기한 거예요. 안경을 벗고 뚜벅뚜벅 철조망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서치라이트가 돌다가 발견하고 서치라이트가 집중적으로 하고 사이렌이 울리고 멈춰라. 예, 아니면 사격한다. 그런데 안경 이미 벗었고요. 예, 철조망 잡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총이 난사하고 그는 거기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예,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삶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 정죄를 당한 영혼, 예, 정죄를 당한 영혼이 가는 길은 결국은 그가 선택한 두 번의 자유는 마지막에 운명적 파산, 운명적 파산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수 없는 예감이 이미 감싸고 있어요.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않으세요. 네.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법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은 이 육체의 소욕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항마를 주신다. 그게 뭐죠? 성령의 소욕이죠. 왜 소욕이라고 했을까? 성령의 소원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 없는 육체의 소원은 하나님 없이 자유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다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정죄하게 돼서 결국은 운명적 파산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파산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성령의 꿈, 성령의 소원은 뭘까요? 뭐죠? 예,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케 해요? 어떻게? 어떤 자유를 주세요? 네 맘대로 살아라. 그건 자유가 아니죠. 예, 이 세상 속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건 지옥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런 자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속박이 되는 거죠. 죄의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어떻게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의 신분을 주심으로 자유케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줄로 믿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시는 바가 되었고요. 그때 우리는 무한하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원 안에 있는 첫 번째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근데 이것을 이제 속박이 아니냐고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로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성적인 이 맨리시한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의미죠. 상속자. 예. 그래서 자녀됨.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예. 하나님의 상속자니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는 상속자. 예. 성령의 소욕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소욕이 없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창구를 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어디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지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이건 일단 정리하고 예, 시간 되면 끝날 거예요. 근데 통금 있어요 오늘? 네. 그러면 12시까지만 할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흥회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매했어요. 12시까지 한다면 예, 내가 못할 줄 알고 예. 프로세스인데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의 속을 따라 하니까 자녀가 돼도 아이고 말 안 듣는 자녀 또 둘째 아들 먼 나라가 사랑방탕하고 그런 자녀가 아니고 여기서 자유를 하나 더 주신다고 그랬죠.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두 번째 자유를 주신다 그래요. 색깔이 바빠요 오늘. 자유 2. 네. 어떤 자유를 주신다고요? 이게 소욕이니까, 예? 디자이어니까, 하나의 꿈이니까, 드림이고 비전이고, 그래서 꿈의 실현을 위한 자유죠. 예? 자유가 뭐예요? 권한. 예? 꿈의 실현을 위한 권한. 그리고 또 능력. 네. 상속자니까 그런 권한을 줘야 되죠. 네? 네 맘대로 해봐. 그런 거죠. 네. 아, 내가 하라고 했잖아. 네. 그런 거죠. 네 맘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권한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자유가 꼭 속박 같기는 하죠. 자녀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간증 바로 시키고 그래서 근데 일단 해보라고 간증하고 나니까 그 다음 또 사역시키고 그래서 야 결국은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내가 여기에 올가미에 걸려든 거야. 네, 조심하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싫으면 이쪽으로 건너가면 돼요. 네? 이쪽으로 건너가면 되죠. 아니 같은 속박이라며 이러려고 나 간증시키려고 이거 지금 그랬다면서요. 그 다음에 또 사역시키고 앞치마 둘러서 저 주방에 집어넣으려고 네, 그렇게 했다면서요. 꿈의 시련 저 안에 주방의 시련 결국 그러더니 바람 부는 날 뭐 정원에 와서 꽃나무 밑에 못 가르라고 뭐 그런 거 네. 코로나 상황인데 뭐 국 끓여가지고 저 집 갖다 주려는 거 그러면 이쪽으로 건너가셔야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 넓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꿈의 실현을 위한 어떤 꿈을 꿀까? 하나님이 검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검증해 놓으신 거.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꿈을 꾸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 주님이 계획해놓고 나를 거기에다 초대하셨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예. 내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응답 목록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될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를 예. 직장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내게 허락하고 맡겨놓으시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운명적 파산? 네? 예수 믿고 거덜났네? 네? 저는 정말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 안 했어요? 예수 믿고 막 그러고 있다가 엄청 잘못돼 버리는 거. 자식 잘못되고 막 나도 잘못되고 우리 아내도 잘못되고 막 모든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야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떡할까? 이제 그런 건 주로 주말 연속극에서 본 거였죠. 재난 영화에서 본 거였죠. 네? 배드 엔딩, 새드 엔딩의 모든 것들. 네. 네. 어떤 분이 그렇게 멋진 말로 표현했어요. 비극에 열광했던 나. 하. 멋있는 말이야. 우리 제자반에 멋있는 말 하는 분들 많아요. 예? 행복한 결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비극에 열광했던 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응? 많이 못다 아이가. 예. 친구는 배신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인생에는 복선이 깔려 있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뭐 애들이 부모를 죽였다. 부모가 애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인생이 그런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아무렴 아무렴. 왜 아닐까 봐. 왜 아닐까 봐. 뭐 교황청의 비밀, 뭐 대웅전의 석가래. 뭐 그런 거죠. 뭐 기도실의 음모. 뭔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세상에 화 있을진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스필버그 영화 중에서 잘못된 영화가 있어요? 인기 없는 영화가 있냐고요. 도큐멘트도 다큐멘트죠. 그 말이네 다큐멘테이션. 네? 그러니까 도큐도 인기가 있다고요. 스필버그가 뭐예요? 그냥 영화 찍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경력이 좀 쌓여있는. 근데 그 사람도 경력이 쌓이니까 어지간해서 실패를 안 해. 우리 여기 연주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 특성하면 음도 안 맞고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날까요? 20년 동안 못 들었어 내가 그런 소리를. 음향은 잘못돼도 그거는 못 들었어. 그죠? 네. 신랑이 악기를 좀 잘못 들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연주를 실패한 적은 못 봤어요, 제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듣는 거야. 마음이 편하게.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들어요, 연주하는데. 오늘은 또 뭐 어디가 틀릴까? 그럼 우리가 막 손에 땀을 쥐고 듣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몇십 년 연주하니까 우리들이 몰라, 미세하게 틀려도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 그냥 약간 변주를 했나 보다 생각하지. 예? 오늘 조금 꽂나 보다 생각하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맨날 틀린데. 예? 맨날 틀린데. 예. 옛날에 뭐 그런 개그 있었잖아요.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당구를 치는데 예. 이게 신부님은 잘 맞고 목사님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아, 더럽게 안 맞네. 예. 근데 벼락이 팍 그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부님이 딱 맞았대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아, 더럽게 안 맞네. 이거는 예. 옮겨 키워틀 수도 있어요. 어느 진영에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상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모든 게 복불복이라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요. 예, 제가 오히려 어릴 때 젊었을 때는 늘 그런 생각에 시달렸는데 세월이 가면 제가 더 그런 생각이 굳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야 여기는 법칙이었구나. 근데 살면서 보니까 뭐예요? 법칙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네? 포도밭에 가도 법칙이 너무나 뚜렷하고요. 과수원에 가도 너무나 법칙이 뚜렷하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살던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계속 열매도 잘 안 열리고 가지도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뭐 가지도 쳐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근데 결국 원회사가 한 명이 그 과수의 전문 원회사가 딱 오더니 그냥 한 방에 다 정리해버려요. 이 나무가 이렇게 가면 이게 문제가 뭐고 이걸 쳐버리면 생기는 문제는 뭐고 이런 것들을 쫙 대기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여기도 굉장히 엄밀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1년만 그 나무 딱 관리하면요. 사과나무 정상으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파국은 없어요. 예? 이게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공을 들였어요.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나는 생명의 참포도나무 너희는 그 가지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뭐긴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지. 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를 그냥 내 성격이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건 너무나 작게 보는 거예요. 네, 작게 보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를 맺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소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든 결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꿈을 가지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시는 성품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다시 사심처럼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인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느냐? 씨앗을 심으세요. 씨앗을 심으세요. 씨앗은 뭐죠? 예, 성령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꿈, 성령의 소원. 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봄에는 그러니까 제철 소원이죠. 제철 소원. 봄에는 봄의 소원, 가을은 가을의 소원, 여름엔 여름의 소원. 예. 그리고 겨울에는 겨울의 소원. 코로나 맨날 코로나 때문에 못 한대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거를 왜 못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입 다물라.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주님께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죠. 가게 하시는 거죠.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씨앗을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예, 거기에는 뭐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그렇게 마치 다른 환경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게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씨앗을 잘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양육반에서 말씀드린 건데 마음의 지층을 얘기했어요. 예, 마음의 지층. 그래서 제일 얕은 곳에는 본능이 머문다. 예, 그 다음에는 뭐가 머문다고요? 지성, 즉 지식. 머문다. 그 다음에는 감정이 머문다. 예,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예, 우리 안에 자리 잡는데 그게 그렇게 깊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감정은 그보다 더 깊어요. 예, 감정은 그보다 더 근원적이에요. 기쁨과 슬픔과 근원적인 감정은. 그래서 생각이 뭔가 잘못되면요, 생각이 뭔가 잘못되면 누군가가 그것을 바로잡아주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한번 왜곡되면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생각이 병을 만드는 건 금방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이 생기면요, 감정의 병이 생기면 이게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본능이나 지성이나 감정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정의라고 하니까 의지가 있겠죠. 예, 의지는 결국 뭐냐면요, 자아예요. 자. 예. 그래서 이 자아는 결국은 의지를 가진 자아는 감정과 나의 지성과 본능을 자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예, 사실은 자아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아보다 더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면 예,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핸드폰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위치 파악하는 거 할 수 있죠. 핸드폰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습니다. 핸드폰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려서 에덴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 찾을 수 있는 것을 하나 우리 안에다 안전장치를 나누셨어요. 예, 그게 사랑이죠.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거 잘못됐어요? 악하니까 자식에게 좋은 거 준 거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 이제 돌아갑니다. 죄인일 때도 그가 은혜를 받아.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죄인인데. 완전히 타락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즉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는 만들어두셨단 말이에요. 맞죠? 만들어두셨어요. 그거를 만들어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만 가지면 그럼 구원 받을 줄 아는데 천만에요. 네? 다정도 병인 양하여. 그렇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빙점을 다시 만들어요. 왜 그러죠? 이것까지도 이용하는 죄가 그 아래에 떡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백과사전을 외우고 있어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네?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다스린다고 해도
본능을 다스린다고 해도 여러분 죄가 이 자아를 장악하고 있으면 즉 육체의 소욕, 죄와 자아가 결합해가지고 나를 늘 정죄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은 그 죄의 마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여기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밑에 방 하나가 더 있는데 뭐예요? 닫혀 있어. 닫혀 있어요. 예.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방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죠? 네.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씨앗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소원은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뿌려요. 그래서 죄가 사랑도 까불러. 네. 가지고 놀아. 그리고 뭐 감정, 지성은 말도 못해요. 그냥. 네. 자아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해. 알려주는 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에 있어요. 근데 죄는 은혜는 못 까불러. 이쪽으로는 지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죄가 없기 때문에요. 아, 그러면 은혜 받으면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가 은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정죄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정죄가 안 되죠. 예.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알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죄의식에 빠지지 않아. 응? 왜냐하면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고 그 다음날 또 까먹고 그 다음날 은혜 받고 까먹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피차 물고 먹어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죄의 목록들에 다시 우리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런 일들에 다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예, 그러니까 소원은 우리가 뭐 선교사가 될, 아이고 뭐 저 집사님, 예, 뭐 우리 아멘자매 뭐 누구 뭐 누군지 나도 몰라. 뭐 근데 아 뭐 그런 사람들이나 좀 그런 거, 아 우리는요 뭐 그냥 아 해당이 없어요. 해당 뭐 상관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아까 어디로 가요? 옆집으로 간다고. 예? 옆집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운명적 파산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예? 이 기류에 들어오면 말 타면 경마 잡히게 돼 있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소원을 주셔서 그리고 그 소원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장 깊은 곳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피라미드처럼 그렸잖아요. 피라미드처럼 그렸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 브라보콘 같이 생겼는데 브라보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는데 원통형. 예? 원통형입니다. 예. 밑으로 갈수록 좁고, 예.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의 마음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면은, 예. 들어갈수록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마음의 지층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가장 깊은 곳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마음이 뭘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그냥 혼용해서 쓰죠. 마음과 생각을. 그런데 저는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자고 말씀드려요. 마음과 생각을.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런데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예. 주인이 머무는 곳이에요. 주인이 머무는 곳. 주인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생각대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런 거죠. 내의 가장 깊은 곳의 중심. 그래서 성령의 소원은 여기에 닿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줄 텐데 그 새 언약은 돌에 새기지 않고 네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을 얘기했어요. 어제도 우리 처음부터 함께 신앙생활 권사님이 오늘은 아무리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목사님을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같이 지난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헌신.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 예.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 물러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여기에다가 두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심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두지 않아요. 마음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나면이라.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이 마음인 거예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네. 마음에 새긴다는 거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여기에는 오직 하나의 심장만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오늘 그림 많이 그릴래. 다른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 마음을 다시 단면도로 위에서 보면 원통형 같게 되어 있지만 단면도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예. 그래서 이곳에 예.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오직 우리의 한 분의 주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실 적에 죄가 까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까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은혜의 영역이니까 예? 여기는 주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계시는 곳이니까 은혜가. 그래서 아무리 네, 죄가 우리 자신을 차지하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생명이 여기에 있으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원을 여기에다가 두시면 죄가 까부르지 못하고 이게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씨앗을 뿌린다는 것,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제가 존경하는 예, 존 스타트 목사님도 마음과 생각에 뿌린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에 뿌리고 또 선행으로 선행으로 이웃에게 뿌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하고 싶어요. 마음과 생각에 뿌린다. 생각에 뿌리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생각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생각 속에 갖고 있으면 생각은 변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정하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는 한번 결정되면 변함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번 딱 결정해놓으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는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잡고 있는 가장 그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있는 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흔적을 가졌 운명과도 같은 거예요. 네? 예. 그것은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가가 마지막까지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요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 없어요.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냥 습작하는 학생이나 바꾸는 거지 그 사람은 바꾸지 않아요. 이미 예, 씨앗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은 바꾸지 않아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예, 육체에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성령에 심은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은 성령에 심은 사람 같은 말이에요. 네? Auf dem Geist zit 혹은 Auf dem Fleisch zit 육체에다가 심은 사람과 성령에다가 심은 사람은 육체에다가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에다가 심었다는 것은 예. 육체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기에다가 소원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죠? 이게 뭐예요? 그냥 공터가 있어, 공터가. 공터가 있어요, 여기에. 네. 근데 경계가? 경계를 모르겠어요. 경계? 네. 경계가 없어요. 왜 경계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주인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인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죠, 자유. 자유입니다. 네? 왜냐면 누구라도 와서 놀 수도 있고 아무거나 갖다 놔도 돼요. 아무거나 갖다 놔도 돼. 근데 이 자유는 뭐예요? 카오스죠, 카오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코로나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모른대요. 뭐 그러면 코로나 앓고 난 사람은 얼마나 이뮤니티시 얼마나 있대요? 글쎄요. 뭐 4개월 내지 6개월 있다는데 그것도 모르겠대요. 예, 그럼 변종은 뭐 백신을 맞거나 한번 걸린 사람은 변종에 안 걸리나요? 아니요.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대요. 그럼 뭐를 알아요? 모르겠다는 걸 아는 거죠. 인생이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래? 네. 교회 당해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지. 제일 위험한 데지. 네. 온라인으로는 감염 안 되나요? 네. 네. 카오스예요. 폐차장과 같고 그다음에 그냥 쓰레기가 버려진 공터와 같아요. 여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고. 관리가 되잖아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으로 가는 게 이게 육체에 심은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이러는 공터와 폐차장과 같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런 데다가는 심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의 생각을 대신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건 성령의 생각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늘 진실하게 늘 성실하게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들을 작지만 위대하게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깨어서.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면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디나 똑같은 일이에요. 네. 선교지에도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막 돌아다니는데, 네? 막 여기도 갔다 차 타고 저기도 갔다가 막 하는데 큐티도 못하고, 네. 그날 기도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자연인이 되고 초신자가 되고 말씀에서 멀어진 인생이 되는 거야. 마음에 잡초가 우거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소원 안에 있고, 그래서 깊은 곳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선교사로 사는 거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는 게 도대체 내 삶을 뭐를 제약한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없다면 내가 뭐에 더 빛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표현이 훨씬 더 맞겠네요. 예?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할 건데? 어, 그래, 뭐를 먹을까? 아니, 그건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어디를 갈까? 뭐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 거는 뭘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뭐를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뭔데요? 예? 뭐에 장애를 갖고 있고 뭐에 막혀 있는데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아무 제약이 없어. 아무 제약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내가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말을 타고 달리나이다 얘기했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 바벨론이 와서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주와 함께 말을 타고 달린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꾸는 꿈은 바벨론을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에 뿌리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고 주님과 함께 뿌리니까.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뭐예요? 줄로 재어주신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에요.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은요. 아, 뭐 이번에 직장 그만뒀는데요. 그 다음 직장인데요. 그렇죠. 인생이 그러지 않나요? 예? 예. 가게 들었다 나와서 약국 갔다 목욕탕 갔다가 그리고 시장 가서 집에 가지 않았어요? 예.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직장 하나를 바꿨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카오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인생 예전 계속돼요. 주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구역이에요. 줄로 재워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인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에게 심었으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죠. 그래서 주인이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해요.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목적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목적과 질서가 있습니다. 보신이 좋았습니다. 아름답고요. 반드시 끝을 내게 될 겁니다. 반드시 끝을 내게 될 거예요. 유명한 감독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끝을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만족시킬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25주년을 향해 가는데 20여 년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다듬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뭐 이단이 흔들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풍지박산이 났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런티하고 제가 보증이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기업,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이고 가정이 기업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기업인데 그게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추천장이 되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백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역임을 받잖아요. 스스로 속을 필요가 없어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과 끝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열매와 영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는 현자하죠. 육체의 일이에요. 예, 모든 것들은 카타스트로페예요. 예,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행의 법칙에 휘말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예, 주님의 착한 일 위에 서 있으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예,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정해라. 그런 거예요.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생각은 성령께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정하는 거. 우리가 결단한다는 것은요,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결단으로. 예. 그렇게 되면 저만침 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섬기자, 그것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 이렇게 음이 안 맞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좀 맞네요. 그런 거예요.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길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근데 생각을 해서 디아스포라를 우리가 꼭 해야 돼? 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데? 뭐가 있어? 예.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누가? 예?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꺼냈지? 의도는 뭘까? 이제 막 복마전이 시작되죠. 예. 생각의 복마전. 그 생각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원,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할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있고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이 가시는 곳에 생명의 말씀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같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에게 다 가르쳐 주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대신해 주시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생각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해라. 그거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꿈을 꾸면서 마음만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 10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자고요. 과연 이 말이 그러한가?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봐요. 정말 그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예, 우리들의 자녀들이 파산하고 쪽박 차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꿈대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드리자. 예, 점점 자신감이 생겨요.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하,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이게 큐티에서 나온 용어들이지만 이게 내 오지랖인가 내 설레발인가. 성령의 소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성령님이 소원을 기껏 주시니까 이게 내 설레발인가. 그렇게 그건 겸손한 게 아니지. 그렇죠? 예. 그게 왜 겸손하겠어요? 예. 디아스포라 300교회, 그거 제가 어디서 카피로 만들어내려고 하기는 좀 촌스럽잖아요. 뭐, 디아스포라 300.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죠. 뭐, 10, 100, 1000, 만. 뭐. 촌스럽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외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손을 주시면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니까 성령으로부터 거둘 거라. 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은 정말 생각보다 안 걸린 거잖아요. 예. 물론 다 안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몇 명이 이렇게 걸리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예, 정말 잘 이렇게 극복이 되고 넘어가는 것은 확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 제가 코로나 걸리면 겁나지 않는데 예배가
또 중지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찾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에 조심스러움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항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또 그 얘기했다가 말이 시들까 해서 가만히 참고는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허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좋은 일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왜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에 심었어요. 육체의 일로 우리는 결산을 맺지 않을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